다이어트를 해서 15kg 정도 감량을 했어요. 이제는 몸무게는 거의 정상이고 허벅지나 허리 사이즈도 많이 줄어서 또 옷 사이즈도 많이 줄었거든요. 주변 친구들도 살 빠졌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되게 속상해요. 전 정말 이럴 줄 몰랐거든요. 여기 등 뒤에 이쪽 브라라인 있잖아요. 그 밑으로가 계속 엄청 울퉁불퉁해요. 다른 생살이 다 빠지는데 왜 이 부분만 계속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체 얼마나 살을 더 빼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갑자기 다이어트 너무 힘들고요. 안녕하세요, JJ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상체 고민을 들고 왔어요. 바로 등겹살. 많은 여성들이 무조건 체중을 터더더더 줄이다 보면 언젠간 군살이 없어지겠지 라며 계속적으로 식단을 제한하곤 하는데요. 이런 잘못된 다이어트 방식은 결국 건강과 정신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이어트를 해도 심지어 마른 체형에도 나타날 수 있는 등 고민 부위. 그대로 두면 만성적인 허리 통증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과다한 체지방. 네, 이건 당연하죠. 전반적으로 체지방이 과다하면 우리 등에도 체지방이 많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마르거나 평균적인 몸무게를 가지고 있음에도 등이 처지거나 겹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혹은 과거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 감량을 많이 했더니 유독 등겹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문제 발생. 아, 내가 살을 더 빼야 되는구나. 체지방을 더 빼면 없어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굶어요. 잘못된 방법. 이건 오히려 다른 원인을 체크해봐야 돼요. 두 번째, 부족한 부위 근육. 우리가 흔히 체중이 늘었다, 줄었다 라고 할 때 말하는 이 체중은 근육과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 근육은 형질이 탄탄하고 특유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은 몽글몽글하고 흘러내리는 특성이 있죠. 즉, 두 가지는 부피는 같지만 형질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지방이 많은 건 아닌데 그에 비해서 근육이 아주 아주 부족해 버리면 전반적으로 쉐입이 타이트하게 잡혀 있지 않고 흘러내리는 모양새에 작은 겹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체지방을 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지지할 수 있는 근육을 새롭게 만들어 줘야 해요. 세 번째, 체형 밸런스.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했던 골반의 전방경사 자세 등 복부 신경 안 씀이 습관화되면은 반대로 허리가 꺾이면서 체형적으로 겹살이 두드러져 보일 수 있어요. 주로 복부 비만형, 복부 근육 부족형에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허리 통증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해요. 만성적인 허리 통증은 올바른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 동작의 수행을 어렵게 만들어서 결국 웨이트와 친하게 지내는데 큰 진입 장벽이 돼요. 뭐만 하면은 허리가 아프니까 재미도 없고 운동하기도 싫고. 자, 그래서 다이어트만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민 부위 등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해결 방법 첫 번째, 전체적인 체지방의 감량. 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체지방이 과다한 케이스라면 적정한 수준으로 감량하는 것이 1차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체지방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운동이나 고조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당장 그 과제에서 손을 떼란 말이다! 식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식단에 관한 이야기도 차차 영상으로 준비해 볼게요. 두 번째, 부위 근육의 발달. 하지만 우리는 앞서 체지방만이 문제는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봤어요. 부위 근육이 부족한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등 운동을 알려드릴 차례인데요. 그 전에 사진을 보고 갈게요. 우리 등이에요. 이 위쪽에 넓게 분포한 근육이 승모근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광배근이 있죠. 광배근 하부 안쪽에는 각종 기립근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많은 여성들이 운동을 할 때 브라살, 등겹살을 잡고 싶다고 하면서 정작 이 승모근 부위를 운동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남성의 경우 승모근은 등의 두께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 핵심 부위이지만 여성의 등은 사실 그게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문제가 되는 이 부위에 적당한 근육을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위의 운동은 광배근 중하부 단련과 속 기립근 운동들이에요. 문제는 집에서 기구나 소도구 없이 등 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뭔가 등 운동하면 좀 막연하고 어렵고 그래서 오늘은 맨몸 홈트로 할 수 있는 동작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동작은 광배근 하부를 운동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으로 뒷꼬리를 관리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어요.
어깨 밑에 손을 모아서 위치시키고 다리는 약간 넓게 벌려요. 이때 근력이 부족한 분들은 바닥에 무릎을 대세요. 골반이와 하체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 상태로 상체를 비틀어요. 좌우 번갈아 운동하면 돼요. 이때 골반이 함께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손목이나 어깨 등이 아픈 건 전체적인 상체 근력이 부족한 경우라 꾸준한 운동이 필요해요. 이건 속근육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우락부락하지 않고 매끈한 라인을 만드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동작이에요. 엎드린 상태로 양팔을 넓게 벌려요. 팔꿈치를 천천히 허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데 이때 팔꿈치가 마치 바닥을 쓰는 듯한 느낌을 유지해야 해요. 자연스럽게 상체는 들릴 거예요. 하지만 과도하게 들어올릴 필요는 없어요. 운동 부위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허리를 꺾어 상체를 들어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제대로 하면 진짜 등에서 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운동들을 꾸준하게 운동 루틴 속에 넣어준다면 부위를 관리하는데 매우 매우 도움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복부 강화. 체형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등살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 복부 강화를 신경 써야 해요. 이건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핵심 포인트예요. 배에 힘을 주지 않고 있다 보면 허리가 꺾이게 되겠죠. 이를 막기 위해 평소 복부에 힘을 주고 있는 자세를 연습하고 올바른 복부 운동으로 근력을 만들어주세요. 제가 올려놓은 기초 복부 운동도 참고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등살에 대한 운동 솔루션을 알아봤는데요. 그저 살이 쪄서? 노노노노. 등은 다양한 체중대에 걸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위이고 그건 단순히 울퉁불퉁해서 보기 싫다 라는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력의 부족으로 인한 후천적인 척추의 질환, 허리 통증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 명심해야 해요. 지금은 그저 내 등살 비키니 입고 싶어요 해서 제 영상을 찾아 들어오셨겠지만 건강한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등에만 군살이 많다면 나중에는 허리 통증이나 척추의 문제 등 건강적인 측면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도 꼭 인지해주세요.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안팎으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더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무조건 손에 잡히고 흔들린다고 해서 그걸 체지방이 많아 군살이 많아 라고 생각하면서 죽어라 다이어트를 하고 또 굶고 식단을 제한하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건 절대 체중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위 운동을 제대로 하면서 양질의 식사를 잘 챙겨 먹어야지만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많은 다이어터 분들이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스트레스 없이 건강한 몸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20만 구독을 돌파했어요. 곧 기념 이벤트에 대한 공지 영상을 올릴 테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JJ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쁜 댓글 응원 남겨주세요. JJ는 각종 운동과 식단 정보 들고 돌아올게요. To be soon!